안녕하세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롤렉스, 모델은 익스플로러 1입니다. 레퍼런스로는 214270MK2. 제 채널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롤렉스 모델이며 이 모델의 리뷰를 위해서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은 이거 말고도 서브마리너 그린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둘 다 백화점에서 구입하셨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브마리너 그린도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가격도 저렴했고요. 익스플로러도 역시 매장에서 바로 구입하셨대요. 지금은 꿈과 같은 이야기네요. 이번 리뷰를 통해서 롤렉스란 브랜드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롤렉스에 갖고 있던 오해와 편견을 조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브랜드 롤렉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싫어했습니다. 제가 가끔 백화점을 갈 때면 여러 시계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는데요, 얼마 전에 롤렉스 매장을 가보니까 앞에서 순번표를 끊고 있더라고요. 그 순번표를 받아들었을 때 제 앞에 정확히 91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입구 너머로 보이는 매장 안 매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소비자고 갑인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롤렉스 앞에서 을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 상황을 만든 롤렉스가 미웠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시계를 보러 매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롤렉스 직원 얼굴 보러 매장에 가는 꼴이 돼버렸고, 그 직원을 보기 위해서만 2시간을 대기해야 하며 2시간을 기다려 매장에 들어가도 보이는 건 텅텅 빈 매대와 같은 말만 반복하는 직원뿐이죠. 주문도 할 수 없고 웨이팅 리스트도 사라져버린 슈퍼갑 롤렉스란 브랜드에 현기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롤렉스를 사야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조차 몇몇의 사람들은 롤롤? 롤롤롤롤? 롤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번 신형 서브마리너가 사이즈 조금 커지고 러그 깎인 게 다잖아요. 이거 보고 뭐 혁신이라는, 역시 롤렉스라는, 롤비어 창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보이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시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롤렉스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단순히 시계가 좋아서 그 디자인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특정 모델이 좋아서, 특정 디자인이 좋아서, 특정 모델을 구입하기 위해 롤렉스 매장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매장에 있는 게 그거니까 그냥 사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매장에 있길래 사왔습니다. 성골했습니다. 크크크. 내가 원치 않는 디자인의 시계를 단순히 롤렉스라서 사와?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 가량을? 그런데 제가 애플을 좋아하는 것처럼 시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롤렉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계를 구입할 때 디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를 위해 구입하는 사람도, 리셀을 위해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 미친 롤렉스 열풍은요, 이 상황은 단순히 위에 몇 가지 이유만이라고 하기에 저를 설득시키지 못했어요. 그럼 보자. 롤렉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도대체 뭘까? 이번 리뷰의 목적은 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이었어요.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최근 롤렉스에 왜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지, 롤렉스는 왜 이렇게 거지 같은 판매 정책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뤄두고, 이번 리뷰를 통해서는 롤렉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롤렉스는 최고의 워치 매뉴팩처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시계를 만들고 최고의 모델을 만드는 최고의 시계 브랜드예요. 시계를 구입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죠. 저는 시계를 구입하는 목적에 과시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상관없어요. 역사? 사실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디자인을 제외하면 퀄리티가 1순위입니다. 최근 오메가란 브랜드에 실망한 이유도 퀄리티고, 그랜드 세이코나 크리스토퍼 와드를 좋아하는 이유도 퀄리티예요. 혹자는 어디 롤렉스가 IWC의 비비냐, 파네라이의 비비냐, 예거의 비비냐 하시겠지만, 이 브랜드들이 가진 모델의 퀄리티가 롤렉스보다 높은가? 라고 물으신다면 전 아마도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롤렉스가 최고를 달리는 분야가 단순히 성공의 상징, 브랜드 인지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틸의 소재, 헤리티지, 무브먼트, 디자인, 마감 방식, 마케팅, 브랜드 가치 등등등등등등 거의 모든 방면에서 최고이자 최상의 시계를 만든다는 것이 롤렉스가 이렇게 우리를 개차반으로 대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해요. 역사를 뒤로 올라가서 1953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익스플로러의 시작은 블라블라블라블라, 에베레스트를 처음으로 등반한 건 사실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넘길게요. 익스플로러의 역사는 구글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익스플로러의 매력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다양한 롤렉스 라인업 중에서 익스플로러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익스플로러의 가격 793만원이 결코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는 까닭. 남자라면 누구나 모험과 탐험에 대한 동경이 있잖아요. 피터팬의 네버랜드에 가보고 싶은 그런 소망. 롤렉스는 60여 년간 탐험이란 가치를 익스플로러에 집약시켰어요. 인간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려는 시점부터 모든 탐험의 현장에 익스플로러가 함께했어요. 익스플로러를 손목에 올리면 에베레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장산 정도는 등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장산은 제 집 앞에 동산입니다. 바다는 아니더라도 안양천 정도는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양천은 집 앞에 내천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세계 정상을 차지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역사가 있어요.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저는 평생 마음속으로만 갈구했던 환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욕망을 해결하는데 793만원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순히 369 인덱스에 데이트가 없는 심플하고 넙대대한 손목시계가 아니라 수십 년간 유명한 탐험가들이 경험했던 무언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손목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익스플로러를 원하는 건 익스플로러에 담긴 스토리를 갖고 싶어서예요. 초기형 익스플로러는 사실 지금의 디자인이 아니었지만 바로 후속으로 나온 익스플로러부터 지금까지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의 변형은 거의 없었어요. 오이스터 케이스, 369 레이아웃 인덱스, 벤치 엔즈, 짙은 블랙 다이얼, 36mm. 여기에서 2010년이 돼서야 변한 건 39mm로 커진 사이즈 하나뿐이에요. 모든 면에서 개선되었는데 롤렉스는 오리지널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왔어요. 누구는 롤렉스 하면 서브마리너를 떠올릴 테고 누구는 데이트 저스트를 언급할 때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롤렉스 아이코닉은 여지없이 익스플로러고 롤렉스를 오늘날의 브랜드로 만든 역량, 디자인, 시계 제작의 핵심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프로페셔널의 기원이 되는 모델이죠. 잠깐 잘못된 거 하나 짚고 갈게요. 많은 분들이 익스플로러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할 때 함께한 시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역사상 최초의 등반가 힐러리가 등반 당시 착용했던 건 롤렉스가 아니라 영국 시계 회사인 스미스 시계였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를 잊고 지금 익스플로러만 기억하는 건 롤렉스의 사기적인 마케팅 능력 때문이겠죠. 다이얼은 서브마리너의 글로시한 블랙 다이얼과 대비되는 매트한 블랙 다이얼이에요. 그래서 서브마리너와 다르게 빛이 많은 곳에서는 회색빛이 돌기도 합니다. 제가 시계에 바라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디자인,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데이트가 있으면 더 편리해지겠지만 다이어리 가진 아름다운 밸런스를 깨트릴 거고 저는 이것을 참지 못할 거예요. 369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를 특징으로 하는 시계 다이얼을 익스플로러 다이얼이라고 해요. 메이저 브랜드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마이크로 브랜드에서는 익스플로러 다이얼을 오마주해서 출시하는 걸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왜 오마주들은 익스플로러의 매력을 못 보여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익스플로러는 스포츠 스틸의 기본이 되는 모델이지만 드레스워치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드레스워치는 퀄리티를 감출 부분이 거의 없어서 디테일의 퀄리티와 브랜드에서 주는 안정감 이 두 개로 승부를 봐야 돼요. 퀄리티에 한계가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드레스워치가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괜찮은 드레스워치는 하이엔드로 가야 했죠. 익스플로러는 스포츠 스틸이면서 디자인에 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으면 디자인의 완성이 불가능해요. 이것이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익스플로러 오마주를 내놓지만 허접해 보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 모델은 익스플로러 1, 레퍼런스는 214270 MK2 버전이에요. 36mm에서 처음으로 커진 레퍼런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롤렉스가 실수를 하나 했어요. 2010년도에 36mm에서 39mm로 사이즈를 키우면서 핸즈의 길이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36mm의 핸즈를 그대로 39mm에 이식시키면서 다이얼 밸런스가 확 깨져버린 거죠. MK1은 되게 짧은 시간 동안만 생산되다가 MK2로 수정이 돼서 나왔어요. 분명 밸런스상으로는 완벽해졌는데 롤렉스 특성상 MK1처럼 짧게 생산된 모델들은 추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네요. 인덱스 안에는 블루 크로마 라이트 야광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8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핸즈는 18캐럿 화이트 골드로 마감되어 있고 핸즈를 확대해서 보니까 그랜드 세이코에서 볼 수 있는 마감 수준 혹은 그 이상이라고 보여져요. 핸즈는 약간의 곡선 처리가 되어 있어서 들어오는 빛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합니다. 글래스는 무반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 상황에서 클리어하게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약간의 빛도 강하게 튕겨내기 때문에 명품 시계로서 화려함은 배가 되는 듯해요. 글래스 6시 부분에는 롤렉스 왕관이 숨어 있다는데 제가 깜빡하고 촬영하진 못했습니다. 블랙 다이얼과 대비되는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베젤입니다. 인덱스와 핸즈의 화이트 골드 마감과 쌍을 이루면서 시계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고요. 스무스 베젤에 입혀진 마감 역시 최상급입니다.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9mm, 11mm의 두께로 착용감은 역대급입니다. 스포츠 스틸의 아버지 젠타웅이 돌아가시기 전 최고의 케이스라고 득찬을 했었는데 성능과 디자인과 착용감을 전부 잡은 완벽한 케이스라고 생각돼요. 100m 방수에다가 스포츠 스틸답게 대부분 브러싱 처리가 되어 있지만 케이스 옆면과 베젤 부분만은 폴리싱으로 남겨두었어요. 롤렉스는 브러싱과 폴리싱을 교차해서 마감하기 때문에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명품 시계처럼 보이게 해요. 롤렉스 무브먼트는 말하기도 입 아파요. 현존하는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무브먼트임에는 부정할 수 없어요. 최근 롤렉스 무브먼트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도중인데 아직 익스플로러의 무브먼트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칼리버 3132입니다. 3132 무브먼트에는 파라크롬 헤어스프링으로 항자성은 기본이고
퍼페추얼 로또가 적용되어 로또의 효율이 굉장히 훌륭하며 파라플렉스 충격 방지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서 강한 충격에도 문제가 없어요. COSC 크로노미터 인증 수준인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는 기본적으로 통과하고 롤렉스 자체 테스트 기준인 마이너스 2초 플러스 2초를 통과해야만 그린씨를 받습니다. 브레이슬릿은 환상적으로 처리된 브러쉬 표면을 가지고 있고 브레이슬릿 옆면은 베젤 및 케이스 옆면과 동일하게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브레이슬릿의 마감 수준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것과 비슷한 촉감을 본 적이 있는데 강이나 계곡에 놀러가서 오래 마모된 자갈을 만져보면 느낌이 어떻죠? 매끈하잖아요? 그것과 촉감이 비슷해요. 스틸을 어떻게 마감하면 이런 촉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F2의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익스플로러는 국내에서 인기가 많지 않아요. 가격면에서는 오이스터 퍼페추얼에 밀리고 화려한 면에서는 데이트 저스트, 상징성에서는 서브마리너에 밀립니다. 그런데요, 전 확신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시계를 좋아하시고 시계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고 시계의 매력에 빠지신다면 여러 시계를 거쳐서 어느샌가 익스플로러는 손목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 번쯤은요. 가장 비싸지 않고 가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롤렉스 익스플로러는 틀림없이 브랜드 롤렉스의 초석이며 모든 롤렉스 프로페셔널 모델의 바로미터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